저 충전기 좀 꺼질게요. 35% 있어가지고. 굿. 얘들 옹기종기 좀 모여야 되겠다. 밑에가 보여가지고. 어, 나 담배 없어. 내가 어, 담배 펴? 안 펴? 응. 어. 여기 혼자 있는 거야. 들어. 나 담배 피는 요즘에 다 막 공개하는 시대라서 담배 피는 사람 공개해. 아니, 너무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담배 피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안 펴. 완전 공개, 요즘 공개가 많은데? 담배 피는 건 핀다고? 근데 나는 안 펴. 담배 펴? 어? 어, 나 많이 펴. 나 많이 펴래. 많이 펴? 나 이거 세워놓은 게 없어. 아, 이거. 야, 됐어, 됐어. 어. 여기 술집 아니야? 여기 술집 아니야? 어, 술집 맞아. 근데 그냥 밥만 먹어도 되는 거야. 오, 괜찮다. 응. 너, 와, 나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소리 어떻게 들려? 어, 이거 이렇게 더 들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순이 오면은 남순이 나랑 사이드 안고 너네 가운데 앉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앉아. 어, 언니 여기 마시는 게 뭐예요? 어, 아니 아니요. 혼자 지금 방송 중인데 그 여기 이제 스킬러 들어왔는데 뭐가 맛있어요? 아, 어? 와, 근데 진짜 금화밖에 없는 게 뭔지 알아? 나 여기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었어. 네. 와, 금화만 연락 왔더라. 아니, 아니, 저, 아, 저, 아, 저, 아, 아니, 안 나와요. 아니, 여기서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나와요. 어, 여기서 언니 뭐가 맛있어요? 니는 왔었잖아. 여기 나와도 돼요? 난 나와도 되지. 아, 그럼 아, 내 방송이 직접에 나왔어. 아, 여기, 여기 사장 언니예요. 사장 언니. 사장 언니. 사장 언니인데 야, 이거 오늘 야 사시미 일단 하나 먹어라. 여기 많이 와주세요. 어? 와, 너네 먹어보고 맛있는 어, 언니가 거 언니가 골라줘. 사시미 일단 하나 먹고 먹고 그냥 그러니까 부위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메로. 언니 그러면 네 명에서 알아서 언니가 느껴지게. 그냥 넣어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가능하냐? 이리야, 너 카톡 봤어? 네. 한번 봐봐. 봤어요. 가자. 아, 알겠습니다. 거기 괜찮다. 네. 저기 내가 아까 인사시켜준 분이 다 들려요. 다 들린다. 일론 머스크냐는데. 아니, 하여간 성격이 좋아요. 막 대화는 좋아요. 아, 살찐 게 아니라 부어, 알러지 때문에 부어가지고 얼굴 좀 빵떡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 이거 같이 가. 네. 아니야, 살찐 거 아니야. 누나가 알아서 준대? 응. 어, 아까 아는 사이에요? 응. 아, 수평 내가 다시 적어줄게요. 아, 근데 지금 수평 조금 길어 왔나? 괜찮은 거 같아. 응, 나쁘지 않은데? 그 여기 선이 이렇게 살짝 길은 거지, 여기 뒤에 선이? 어, 나쁘지 않아? 어, 남순이가 오늘 잡아주겠지. 어?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다 안 먹었지? 어, 나 밥도 안 먹었어. 진짜? 아, 밥 먹으면 되겠다. 맞죠? 어. 여러분들. 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나도 한번 오랜만에 해보시나요? 누구? 오빠? 나? 나도 오랜만에 하지. 그리고
그 말하면 약간 솔직히 좀 어색하긴 하죠, 여러분들. 그치, 뭐 오랜만에 봤어요? 어. 오랜만에도 그냥? 아니고 그냥 뭐 둘이 본 적도 없지. 맞아. 아, 그 방송 한번 한 게 한 봐요. 근데 오늘로서 많이 좀 친해졌어, 맞지? 어. 난 뭔가 친하다 생각했는데. 아, 진짜? 뭔가. 그럼 나 앞으로 너랑 친하다 한다? 어, 알았어. 아, 원래 개인 방송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오늘? 응. 아니, 나영이가 너 실물로 되게 보고 싶어 했거든. 아, 진짜? 어. 아, 어때? 아, 실제로 보니까? 엄청 이뻐. 어. 나, 나영이도 예뻐요. 뭐예요? 어? 여자들이 서로 칭찬하는 게 웃겨서. 아니,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어, 진짜 설렌다 그랬어. 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제일 궁금했었어요. 아, 왜요? 그냥 방송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일 보고 싶던 사람이기도 하고 제일 뭔가 항상 뭔가 약간 탑에 있던 사람이니까 궁금했던 거 너무? 아, 근데 다 그래. 보고 싶다 이러면서. 아, 진짜? 저 캠들이 다 그래요. 네. 어, 뭐만 하면 고마워요. 친하게 지내. 안주는 내가 시켰고. 그 뭐냐, 술 뭐 줄까? 아, 술은 안 먹어, 우리. 밥 먹으러 온 거야. 공깃밥 좀 줘야 돼? 어, 아니 그 언니 아니 미니 잘 먹으니까 탕 하나는 또 넣어. 잘 먹어. 그마 그마. 그마. 어, 그마. 어, 나 나도 불러. 야, 볶음밥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 볶음밥. 볶음밥? 해물 볶음 우동은 하나 했어. 어, 예. 네. 밥 종류도 그냥 볶음밥으로 주면 돼. 밥이 있나 보지. 막 그냥 먹을 거 많이 알아. 너 그거랑 섞여서 그래 지금. 아, 알지, 알지. 예. 아, 나 진짜 아, 근데 내 저럴 것 같아요. 누나가 원래 그렇게 불렀어? 응. 아, 진짜? 응. 언니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 DJ 하는지도 몰랐어. 아, 그렇구나. 어, 숙형가. 왜 숙이 안 맞 안 맞았 안 맞았던 거 아니야? 아, 밖에서 다른 팀인데 사진 찍으라고. 오, 얼클 수! 찍어줬어. 오, 얼클! 그래서 늦었어. 라고 말하고 싶다. 담배를 좀 세게 폈어. 근데 좋다. 그니까, 방송이 괜찮은데? 어, 방송이 좋던데. 아니, 사실 여기 내가 하다가 말하는 곳이거든. 아, 네가 했었어. 오빠가 원래 뭐 차렸었는데 나 그때 오픈식도 갔잖아. 어, 맞았어. 여기 압구정 레이블이라고 좀 미니 클럽 같은 거 차렸다가 네. 망했거든. 어, 근데 와, 이렇게 하는 여기가 훨씬 낫네. 이 작가의 식으로. 압구정. 아, 여기가 거기에요. 방송할 때 없으면 와. 근데 괜찮다. 소음도 어. 소음도 없고. 아, 룸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래, 압구정에서 야킹 하다가 한번 꼬셔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 그러네. 그 스마일 맥주는? 그것도 아 그 사기 당했지. 그거 놓지. 아, 나 이것저것 다 했다가 다 망했어.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BJ는 사업하면 안 된다고 느꼈어 진짜로. 어, 맞아. 사업은 근데 나가는 분들 너무 많고. 더블 체크는? 아, 그건 하고 있지. 초점 유력이 잠깐만요. 근데 잘 돼? 더블 체크? 어, 더블 체크는 잘 돼. 아, 원래 내가 올해 안에 다 접으려고 했거든? 나도 5점 세봐서 왔는데 5점 세봐 별로 돈이 되진 않아. 아, 맞아. 솔직히 많이 팔아도 돈은 안 돼. 왜냐면 원가도 너무 비싸. 맞아. 근데 더블체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뿌듯함? 아, 그치. 맞아. 나도 뿌듯함 때문에 하는 거야. 맞아. 길 가다가 더블체크 모자 쓴 사람 지나갔나? 어, 진짜 그날 기분 너무 좋아. 더블체크 근데 이쁘더라, 그 로고가. 맞지? 어, 로고가 다 내가 만든 거야. 나도 마켓 했거든. 근데 어. 잘 돼. 엄청 많이 팔려. 근데 돈은 안 돼. 맞아. 기분. 나도 쇼핑몰 6년 했잖아. 어, 돈은 안 돼. 능란사닷컴인가? 어, 아니, NS샵. 아, NS샵 맞다. 구란지 진짜인지 모르는데 22억 개 팔라 그랬었어. 뭐? 22억. 22억 개 제한했다고? 왜 안 팔아? 팔았어야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었어. 돈이 어. 문제가 아니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못 넣었던 거지. 어. 아, 진짜야. 맞아. 아, 근데 그거 엄청 그때 NS가 엄청 잘 나갈 때는 아,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가가지고 그래. 이게 옷 그게 브랜드가 해놓으면은 위에서 사가잖아. 그 어디지? 여자 쇼핑몰 되게 유명한데. 아, 스타일 난다? 그래, 그거 한 천억 몇 천억이 가져갔잖아. 나한테
내가 그 직원 있었거든, 원이라고. 일반인 애한테 취직시켜가지고 걔한테 맡겼었는데, 걔한테 제안이 와서, 한번 만나보실, 미팅 하실래요? 근데 내가 그냥 그 단칼에, 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돈은. 야, 나 이거 계속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갔어. 그래, 그때 팔았어요. 유튜브 잘 나갈 때였어요. 지금은 어때? 지금 존나 후회하지. 근데 걔 성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지, 나 진짜. 근데 그만도 그럼 사업 안 해, 이제 아예? 아니 근데 나 공부 같은 거 말고는 안 해.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많아. 화장품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야 많지. 다 같이 하자. 미안해. 어, 홍보 내가 할게. 얘랑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긴 하다. 모두 뭐 하든 잘 될 것 같아. 어, 그럼 얘랑 같이 하면. 하자. 이 말만 그때도 말해놓고 안 했잖아. 동맹 맺자. 아, 동맹 맺자고 진짜.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싶은데 너 그 말아서. 몰라 하면 뭘 해도 뭘 하면 5대5 그냥 딱. 어, 군말 없이 5대5 어? 화장품 같은 거 괜찮아. 근데 네가 맡아서 할 거? 응. 어, 그냥 그러면. 그래. 5대5 딱. 싸우기 없기 그냥. 말 싸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5대5 싸우지 결국에 그거. 아니 5대5로 어떻게 싸워? 5대5 그냥 군말 없이 아무것도 빠질 것도 없이. 어. 해봐. 맞아. 사업은 경험해봐야 돼. 저기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데 영 끊긴 거나 다름없지. 누구? 아 우리 연락은 이렇게 평소에 지 하고 살지도 않잖아. 아 연락 연 끊었는데 내가 왜 나왔을까? 아닌가? 나오지 말 걸. 어차피 연도 끊겼는데. 어지러워.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하네. 니네 1년에 연락 몇 번 하는데? 뭐? 우리? 아니 두 번도 안 했잖아. 두 번 한두 번 하지 않나? 아, 설 추석 두 번 끝? 어제도 갑자기 나한테 역캔한테 꼭 필요한 세 가지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너만 안 보냈어. 어, 아 그래서 나중에 집 가서 보내야지 하다 까먹었어.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역캔한테 필요한 세 가지는 뭐 이런 거 왜 물어보는. 네 역캔 강의 방송 있었는데. 너가 또 베테랑이니까 역캠으로서 잘하니까 베테랑이야. 어. 역캠 잘하니까 숙제를 주더라고. 역캠들의 우상이니까. 역캠들의 우상. 그러면은 나영이는 레이블 평생 할 거야? 평생 해야지. 어? 어? 뼈 어, 진짜로? 죽어도 안 힘들어요? 어? 힘들진 않아요. 아 근데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지금은 아...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기서 죽은 거 아니라는 마인드? 어, 그래? 아, 말이라도 고맙네. 그러니까 아, 말이라도 고마워. 나 내 입장에서 진짜로 이렇게 말해주면은. 맞아. 오. 아니 워낙 또 잘 되니까. 아, 진짜 기록 세고 있어. 어, 진짜? 제일 많이 받으세요? 그냥 아예 엑셀 기록 세웠다니까. 혼자 하루에 330, 아, 350당한 개인가? 혼자! 하루에? 응! 언니 좋아. 그냥 기록을 그냥 계속 세우고 있어. 어깨 많이 오른 거 행동. 그런 게 없어. 내가 그래서 얘를 되게 리스펙한 게 어깨빵 오를만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그치. 아, 올라도 인정이거든, 나는? 근데 그게 없어. 그냥 항상 초심마인.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팍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맞아 근데 어 맞긴 하지. 말이 고마가 놀 근데 좀 고마 아 여기 있다. 야 혼자서 350만 개인가 내가 그때 막 대박이다. 그랬었지. 금화가 좀 350만 개 놀라긴 하는데 금화가 만약에 한다. 몇개 받을까? 근데 아 진짜 미안한데 그건 어. 중요하지 않아. 왜? 이런 엑셀 방송에서는 그런 거뭐 이쁘고 자시고 뭐 이런 게막뭐 유명하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어, 맞아. 또 엑셀의 감성이 달라. 그러니까 메이저라고 잘 되는 게 아니다.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무튼 뭐 지금 신기해. 근데 그 말 잘 되긴 잘 되지. 아니 관리가 중요해. 난 관리를 안 못해 아예. 그딴 말을 하니까 아까 내 질문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딴 말을 하니까 이제 잘 안 붙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저 생각을... 관리 잘해요. 저랑 사귀실 분. 죄송합니다. 민동 아 그게 아닌데 귀찮을 짐이 많아서 이제 제 열심히 다시 잘 해봐야지. 근데 그 말도 꾸준해. 한 번도 그 이렇게 그걸 몰래 내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건 맞아. 맞아요. 저, 저게 진짜 대단한 거야. 너는 너 자만 너는 자만추야? 자고 만나? 아니 자연스러운 만남. 자연스러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와 근데 금화가 MG인 게 요즘에는 이게 이거야. 들리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자고 만남 추구를 우선순으로 물어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러면 틀짝 소리 든다니까 진짜로. 아. 오빠 존나 늙었어요 막 이래. 아, 자고 만남 추구. 진짜로. 아 그럼 나는 자만추의 뜻이 바뀌었어. 아 그래? 어, 나 너 자만추야? 나는 자만추야. 너 나 자만추야. 아 자만추야? 자만추야. 자고 만난 추구야? 아 진짜? 어 너는? 난 무조건이지. 난 무조건. 난 무조건. 난 당당하게 말해. 나 또 무례하고 싶은데. 아 아니 너 막 말했다. 역캠팬들. 난 자만추 아니야. 역캠팬들 물어보면 안 되지. 아니 난 말할 수 있어. 난 아니야. 아 나 왜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나는 말하면 돼? 아니. 자만추 아니죠. 아, 그렇지. 알아봐야죠. 아,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어차피 모범답안 나올 거 알고 있어서. 아니, 제 리얼인데. 아 근데 너는 왜 자만추야? 그게 자,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 어, 당한 적 있어? 당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그래. 아니,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안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사귀었는데 사귀고 나서 경험한 아, 있어. 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 당연히 있어. 아, 그래. 아, 가슴으로 불악간 년 있어. 아, 불악갈 수도 있지. 뭐. 아, 적당까지 C, D 이렇게 느낌으로 봤는데. 아, 봤는 호텔 봤는데. 갔는데 진짜 A도 안 와. A, A 이만한 웃긴 거. 아니 이게 나 처음 알았어. 뭐지? 너 막 나시에도 달려 있고. 막봉을 하셨다. 그 아이템을 하고 나시도 하고. 이거 그냥 이거에 속은 거야. 욕만 하기, 욕만 하고. 아, 남자들도 한 번씩 당하는구나. 너 당했어? 아, 나도 당했지. 어떻게 해? 똑같아. 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하루 뭐. 사람들이 수술 많이 해서. 요즘은 없어. 나도 되게 한 20대 중반 때 당했지. 갔는데 나도 20대 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아닌데 없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아 이게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몇 번. 자만추가 중요해. 남자는 자만추 해야 돼. 아 왜냐면은 사귀고 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기도 좀 뭐하잖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적 있는데 이거 맞는 사람들끼리 그래. 응? 이거 자만추 원하는 사람들끼리 엮여. 아니 여자들은 그런 게 없지. 여자들은 이게 내 숨이 아니라 여자들은 그런 거 싫지 않아. 싫지 없지. 진짜 뭐 가끔 있겠지. 근데 진짜 레게련들 말고. 아 레게련은 있다니까? 그러니까 레게련들은 있겠지만 웬만한 남자들은 보통 오빠들 같은 마인드면 여자들은 이제 보통 우리 같은 마인드 반대지 반대니까 사귀고 맞지 그렇지. 근데 레게련 있었어. 어 내가 상처받는 적도 있었어. 어? 어 내가 오케이. 궁금했었나 그냥. 아 너가 당했어? 어 먹지. 아 진짜로? 어 진짜 있다니까. 남자가 당하는 경우는 되게 드문데. 아 있더라. 그걸 어떻게 했어? 어?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해? 못 벗은 뭐 어떻게 그럼 쓰고 그냥 가만 뭐 그냥 끝난 거지. 아 진짜? 와 상처받았겠다. 아니 요즘은 근데 맞아 여자들이 워낙 당당하고 이래서 그런 거에 막 진짜 요즘 어린애들은 맞아 당당해. 당당하대. 남한테 먼저 꼬시고. 아 나한테 이런 말도 있다니까. 김인호 맛 한번 보고 싶다고? 대놓고 내 앞에서? 그니까 그냥 면접 앞에서 이러면 면접 앞에서 오빠 맛 한번 보고 안 돼 막 이래? 이러고 대놓고 막 진짜로? 진짜 무서워. 나는 그렇게까지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나와봐 그럼 들을 수 있을걸? 나와 존나 많아. 지금 좋아한다. 이제 나오려고 이제 사겠다 이제 진짜. 그 정도라고? 진짜 당당해. 그런 거에 그 보수적 이런 게 없어. 오빠는 많이 해봤으니까 방송 MG 때. 어 맞아. 어린 친구들이 당당해. 막 창피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난 조심해야 될 게 엄청 많겠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 그치.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하면 뭔가 더 막거든. 뭔가 더 주기 싫고 막 평생 막 보여주기야 약간 느낌. 아 토리스님 감사합니다. 오빠는 역시 약간 잘나가지고 그런 마인드가 있나. 잘났으니까 오빠 다른 일반 오빠처럼 잘나지 않은 사람들 여자 그렇게 하면 바로 맞아 어떡할 이러고 밥 써 고맙다고
내 맛 한번 볼래? 이러지 바로. 아 그런가? 내 맛 한번 볼래. 아 근데 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뭔가 의심돼. 뭔가 있겠다. 꿍꿍이가 어, 있으니까 이러겠지? 약간 이런 느낌? 보통 남자들이 대시하는 건 뭐라고 대시해? 뭐한테? 그것도 길에서 붙였는데? 길에서? 어, 아 길에서나, 어 길에서 아니면은 뭐 연락 올 때? 근데 얘네들은 근데 그걸 레벨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맞지? 연예인들한테 그치, 얘네들 연예인들한테는 대시 받아본 적 없어? 그만 존나 많다고 하는데 나는 있어? 아니 있긴 했겠지. 나학년도 있잖아요. 아 저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 너 연예인한테 대시 받아본 적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 있지, 오빠 나도, 있지? 나도 없어. 진짜 없어요? 어 없어. 없어? 어 나도 어. 없어. 어. 아니 근데 달라. 여자 연예인이 먼저 이렇게 하기가 엄청 힘들지. 진짜 않긴 하겠다. 다르지. 그치, 연예인 먼저 안 하죠. 근데 내가 들은 거는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 세상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남자 연예인들이 남자 배우들이나 유튜브 되게 많이 본대. 그래서 여자 비즈니스한테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걸만하지. 찌질보단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 좀 인기 많던데. 맞아. 나는 잘 몰라. 나는 유튜브 안 해서. 뭐 시켰어? 어 알아서 달라. 사장님이 알아서 준대. 이모카세 느낌으로다가. 이모카세. 어 알아서 뭐 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제 사업 아예 안 하겠네. 그럼 뭐. 아 다시는 안 하지. BJ는 사업하는 거 아니네. 다시는 안 해. 그게 그런다니까. 이게 한번 계속 잘 되다가 한번 뭐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끝이잖아. 가져. 그것도 그렇고 방송이 잘 되면 굳이 할 필요 없긴 해. 방송 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잖아. 우리 한 8년 넘게 했잖아. 나 여기 빼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지겨워서 한번 사업 도전하잖아. 뭔지 알지? 맞아. 지겨워서. 어, 약간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어. 근데 결국엔 안 되더라. 근데 또 잠깐 다른 거 하면 방송 하고 싶지 않아? 맞아 맞아. 어. 아, 그것도 그렇고. 게 없다. 맞아 맞아. 어, 어. 깨닫게 돼. 아 BJ 아 BJ가 짱이다. 그런 느낌. 취미 있어? 방송 없이? 취미? 너 없어 나 요즘에. 너 없어? 나 그럼 넷플릭스 보기. 자전거 타기. 그런 거? 그거 하던 거. 나? 어. 근데 비지들 다 비슷해 근데 어 취미 없어 나 나는 사이클 타기 나는 뜨개질하기 이런 거 없어 다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가 맞아. 핸드폰 하다가 뉴스 맞아. 보다가 맞아. 일어나서 준비하고 방송이 다야? 맞아 남순이는 천장 보기야? 아니 그러니까 방에서 안 나온다 이거지. 아. 오빠 누워있는 거 좋아해? 누워있는 게 좋지 나도 어. 다 누워있지 않아? 보통? 나는 하루 중에 15시간을 누워있어. 진짜? 우와 진짜 많이 어떻게 거동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원하래 그냥. 아니 이게 막 분리가 확실히 되어 같은 공간이라 나는 일터가 다 집에 일터가 있잖아. 네. 그래서 공간에 있으니까 거기 제외하고 나는 방에만 있으면 내가 나로 변해. 내 본래 모습으로. 불러 뭐야? 그냥 내가 아까 그 남순을 잊어버려 좀 잘. 분리가 돼. 방송가 돼. 아 방송가 어. 나오는 순간 박혀는 거 된다 이거지?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뭐야? 방으로 가는 순간. 아 방으로 가는 순간 박혀는 거 된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그래. 그런 거 다 그렇지 않나? 방으로 들어가면? 난 똑같아. 난 방송 꺼지거나 켜지나 난 똑같아. 근데 이게 보면은 오빠는 약간 남자다운 게 매력인 거 같고. 좀 거침없고 남자다우게 오빠는 그 찐따 같은 게 매력인 것 같아. 이런 거 좀 귀여워하는 여자 많거든. 예? 뭔지 알 것 같아. 둘이 다른 것 같아. 어, 너무 그 달라. 매력이 달라. 어, 뭐 얘랑 나랑 달라. 나는 얘 달라서 그 되게 방송할 때 되게 편해했어. 남순이가 찐따 됐네. 느낌이잖아. 생긴 게 아니라 생동. 아 뭔지 알아? 약간 좀 챙겨주고 싶은 느낌. 어, 모성애 약간 좀 부르는. 괜찮아. 좋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고통 오빠랑
네네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음식 방금 들어왔어요. 와, 진짜 크다. 김밥이야? 어, 나 형님 오랜만에. 어, 네. 어, 모르겠어요. 금방 카드 있게 누나. 아,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누나. 네.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어, 뭐 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왜, 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알았어요. 뭐야, 아, 아니, 언니가. 언니가 내가 보고 싶은가 봐. 아, 진이? 아, 사장님이 사장님, 사장님인데 사장님인데 워낙 이게 음식에 맞아.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자부심, 자부심도 계시고 잘하고 맞아 잘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막 근데 음식 제가 소개도 어, 차리고 처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제 어. 아 음식 소개도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아아 이제 먹읍시다. 어,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 김밥이 와 이걸 김밥이라 안 하고 뭐라 하지? 보통밥. 아 맞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맛있다. 후추 막기 하나 배울까요? 아 그래 이거 여기 김밥이라고 안 해. 보통 드릴게요. 김밥이요. 나 같은 기짬뽕. 네. 메뉴 몇 개 나와요? 이제 하나 더 나와요. 더 시킬까? 어. 맛있다. 응, 많이 먹었지. 우수 들어가고. 맛있다. 맛있네. 너 엄청 말랐지. 너 몇 킬로야? 나 지금 47회? 와. 메뉴도 4개 한데 두 개만 더 해주세요. 두 개만 해주세요? 아, 65, 6개. 65, 6개. 어? 근데 왜 이렇게 말라 보이지? 말라 보이지? 뭐라고? 좀 더 빠졌나? 입을 하고 나서 근데 살 많이 빠졌어. 65에 47, 48. 그게 마른 거야, 엄청. 아, 마른 건데 더 안... 더 한 40, 주장입니다. 40대 초반 이렇게. 필살체 드릴게요. 요거랑 전복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지? 문어? 관자? 관자인데 이거? 아. 나 50살 아니야. 뭐라고 했지? 후코다케? 뭐라고? 김밥이라 불러. 후코다케 이런 거 있네. 이거 어떻게 먹어? 한 입에 넣어야 되나? 야 진짜 너무 무섭겠다. 넣을 수 있다고? 한 입에? 해봐. 혼자. 아, 나 이미 썰었는 먹었는데? 해봐. 아, 불리했구나. 해봐. 차라리 방송에서 맡겨야 돼. 아, 뭘 해보는 거지. 딸기. 도전. 어, 어? 미션이 있나요? 장난이고. 한 입에 넣어서 먹으면 천국에 쏠게요, 제가. 됐어요? 존나 웃겨. 존나 과감하게 청계 시켰게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금화가 청계 움직이겠냐? DJ DC 너네 파리 다 재계약했어? 난 파리 재계약 시기가 아니야. 나 아직 1년도 안 됐어. 아니 수부로 바뀌었잖아. 아 수부로 바뀌면 재계약해볼래? 어, 너 제약 남았었구만. 아니 아니 뭐 연락 와서 계약 어? 쓰긴 했는데 그게 뭘까? 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뭐 무슨 물갈이 하려나? 몰라 나 그거 하긴 했어. 뭐 쓰긴 했어. 너 했어? 나 솔직히 계약 속 내용 안 봤어. 남녀 했어? 응. 몇 년? 응? 진행하겠습니다. 전복 구해드릴게요. 우와! 우와! 다 이편하고 받으셔도 돼요. 불난다. 나 내가 못 봤잖아. 와야지. 야 이 크다. 이게 한 입에 들어간다. 저거 한 입에 다 먹었다고? 응. 아, 쏙해, 쏙해, 쏙해. 어, 신기하네.
술 잘 먹어? 너는 좀 먹고. 나는 좋아하는데 많이 못 먹어. 나 요즘 잘 먹어. 소주 반 정도? 나 요즘 한 병 더 먹어. 왜? 소주 진짜. 소주 한 병 봐? 소주 한 병 봐? 옛날에 못 먹었었어? 엄마 소주 세 잔 아니야? 옛날 세 잔이었어. 그래야 내 술 엄청 못 먹었다. 남순이 좀 늘었어? 나는 양주. 나는 양주 먹어. 뭔 말이야? 페레라. 어? 페레라 양주. 그러니까 양주는 그거를 한 절반 먹는 것 같은데 양주? 뭐죠? 아 에너지 빼주지 마. 오빠 입술 톡톡 먹잖아. 그래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아니 양주 반 병을 먹는다고 오빠가? 양주랑 반병 반 말고 3분의 1? 1 정도? 이게 한 세 칸 이렇게 나누면 근데 하면. 그거마다 각자마다 잘 먹는 술이 있어. 그건 맞아. 나 맥주 한 캔 먹으면 취해. 맞아. 나 맥주 한 캔 못 먹어 나. 나 그래 맞아. 못 먹어. 각자 맞는 술이 있더라. 너도 많이 늘었네. 양주 3분의 1이면 양주는 원래 체질인가봐. 웨이터에서 일 웨이터에서 일했어 뭔가. 소주랑 이런 거는 안 맞아. 옛날에 얘랑 술 먹방 하면은 이슬 똑똑 구하고 겁나 다녔어 진짜로. 진짜 재미없어. 응, 아이가 술을 너무 먹어서 이슬 똑똑 못 먹는 거야. 이슬 또 구하기 힘들 때였어. 매니저들이 구하고 겁나 다녔어 진짜. 그러니까 양주를 내가 그때 눈을 떴어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그래. 소주, 맥주 먹을 바에 소맥 먹을 바에는 그냥 이스톡도 먹겠단 말이지. 이노가 주사가 존나 길다. 주사가 뭐 주사가 고쳤어. 근데? 응? 그냥 민폐. 민폐가 주사야? 아니 옛날에 술 먹고 찾아간 적 있어. 찾아갔다고? 방송 끼고. 아, 그 영상 본 거 봤었어. 그것도 있는데 술 먹으면은 쟤는 약간 고집이 세진 것 같아. 맞지? 뭐지? 약간 좀 뭐 동공 확 풀려가지고 씨. 아니 옛날에 그랬고 얘는 오빠는 주사 뭐야? 남수 오빠? 나 주사 작은 거 자기 혼자? 혼자 아니 그냥 누워 자기 그 다음에 아 그래 스킨십이야 스킨십 그럼 스킨십 아 진짜 뽀뽀해? 아씨 그러니까 술 먹고 그래서 그분이랑 옛날에 그거 말하는 거지? 나 이거 먹어봐야 돼. 뭐고? 아, 왜 이게 세 개밖에 없는데? 야, 이거 먹으라, 나 먹어. 어? 너 먹어. 아, 너 먹어. 금화 주사 뭐야? 금화 없지? 나 없는데 잘 없는데? 100% 변해. 100%? 울어버려서 슬퍼서. 아, 그것도 개진상인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말고 그냥 막 감동받아서 울고 막 이래. 뭐에 감동 먹어? 그냥 막 예를 들어 대화를. 안 좋아하다 매겨줘. 이걸 나한테 막 이런 거를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근데 그 말랑 술을 먹어본 게 딱 첫 앞방 때 술 먹방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하자 술 먹방. 그러니까 너희 집 가면은 그때 술을 먹자. 양주. 너는 다른 거 먹고. 저 술 한 번도 안 먹었어. 난 주사 많이 늘었네요, 막. 나영이 주사 취해 자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일단 흥이 생기고. 텐션이 없어. 텐션이 완전 없대고. 그러고 거의 갑자기 죽어요. 응? 갑자기. 기절하는 거? 필러 끊기면 될까요? 끊기진 않는데 그냥 내가 잠드는 거 같은데? 잠드나? 한 번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너 필러 맨날 끊기지? 나? 어 나는 근데 통 편집을 안 끊기고 부분 끊기더라고. 술 너 얼마나 먹는데? 나? 주량? 나 주량은 한 병이야. 근데 약간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주사가 안 좋아. 술이 술을 부른다고 취하면 더 먹어. 와 진짜 안 좋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취하잖아? 술이 물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걸 계속 먹는 거야. 그런데 그게 주량이야 그래도? 완전 뻗지는 않잖아. 아 그렇긴 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막 먹다가 뻗어. 그만 필름은 최근에 끊겨 봤나 보네? 나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야? 왜 어떻게 끊겼는데?
아니 안 구겼다니까. 영상 말해봐. 아, 왜 이래 안 구겼다니까. 이겼으면 구겼다 말하라 하지. 너 끊긴 적 있어? 나? 응. 안 끊긴 적이 없지 않아? 아니야? 나는 안 끊겨. 나는 술을 그렇게 끊길 때까지는 내가 못 마셔. 못 마셔서 기억이 다 나. 맞아. 쟤는 일단 얼굴이 토마토 되고 머리가 곤두박질 치고 그때부터 정신력으로 먹어. 방송은 되게 편하게 하긴 하는데 보통 이런 침묵하면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이런 얘기해? 아니지. 그럼 뭔 얘기해? 비방용한 얘기하지. 그치. 비방용? 아 비방. 궁금하긴 하다. 아 그런 느낌이지. 뭐야? 그만해. 내가 좀 걔 만나고 있으니까 걔에 대해 알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대화들을 하지. 약간 뭐 내가 막 이런 거. 야 그만해. 내가 누구 만나고 있거든? 오케이. 어때? 계속 말해줘. 아, 진짜? 말하지. 아닌데. 아니 오빠한테 가식구리는 거야. 진짜로? 진짜? 나 일주일 다 지금 일주일 됐어. 아니 그렇대. 진짜로? 제발 침묵하지 마. 약간 이런 왜 아니 근데 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래도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 있잖아. 나쁜 거 말고 뭔지 알지. 뭐 그런 거? 뭐 이것봐. 근데 이런 건 잘 안 말하고 장난 생각하고 그냥 방송하고 못 말하는 거 맞잖아. 근데 솔직히 방송에서 하고 싶은데 못 말하는 말이 반 이상 아니야? 그치. 재밌는 날 엄청 많은데. 맞지. 참는데. 맞지 맞지. 근데 금하고 확실히 너도 이제 집 밖에 나오면서 사람들 만나잖아. 뭔가 사람이 되게 재밌어졌다. 맞지? 내 성격 완전 변해서. 그러니까 아니 되게 2년 만에 봐서 그래. 밖에 나가서 문제인 거예요. 아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되게 말도 많아지고 논다는 그것도 없었어 얘. 그래 원래 그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 움츠린 고양이 느낌이었어. 딱 말도 잘 안 하고 원래 그 깐깐하고 맞아 존나 깐깐하고 되게 유쾌해졌네 사람이. 그러니까 벽을 친 거 같았어. 누가 너를 이렇게 바꿨어? 바꾼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랬는데 오빠랑 둘이 합방하면 할 말이 없어. 아니 무슨 말을 해. 내시니까 오빠 이렇게 단체 합방 처음 해본 거 아니야? 나 원래 말 많았어. 나 옛날에 봉준 오빠랑 방송할 땐 말 많았어. 아니 하긴 단체로 이렇게 없었나 한 번도? 없었어 별로. 그럴 수 있지. 나는 맛있어 나영아? 맛있어. 드디어 날 거는 거야 나영. 이노. 이노 솔직히 단점도 있지. 뒷담 까먹어? 약간 예민해. 예민해? 뭘로? 예민하고 살짝. 먼저. 아 진짜? 아 그분? 정세하고 잘생기긴 하실 것 같아. 내가 생겨봤어. 재미없다 진짜. 누구? 너 나가는데 뭐 칭찬하더라. 아. 어때? 이러는데 바로 뒷담 가야 되는데 오빠 잘생겼다. 매너 있고 못생겼어 약간 깔게 없어가지고.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합방 초보야 돼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뭘. 너네 뭐 너무 뭐라 하지 마. 방송할 때 뭐 교육하는 거 아니지? 카프라이트 그 약간 응? 이노 교. 아 아니야 아니야 애들 착해서 그래 다들. 아 우리 이제 인성 보고 뽑아. 그럼 한 개만 떼주세요. 야 그럼 레이프로 하면은 레이브 하면은 멤방 팬들은 좀 서운해하지 않아? 아, 처음에 엄청 그랬지. 근데 얘는 다 포기했어? 다 바뀌었어. 팬들이 아예 레이블 팬들 바뀌었고 다 레이블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더라. 처음에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 개인 팬들이 레이블 망하기를 기도했대.
아, 하긴 너 개인 방송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 뭐 차 끌고 차 이렇게 뭐 야방도 하고. 이렇게 합 혼자 술도 먹고. 아, 여자들이 길거리 여자들 엄청 인터뷰하고. 맞아, 맞아. 다양하게 많이 했지. 안 해? 별로? 안 해? 못하지, 시간이 없어. 지금은 어떻게 봐, 레이블로 다 몰입하게 되고 다 이제 인정해 주는 분위기. 아니, 돈이 그만치 들어가는데. 재밌어. 민호 오빠가 유튜브 인지도 엄청 높잖아. 그나마. 남주 유튜브 안 해 요즘에? 못하지. 그게 너 순위급. 어, 순위급 그 그런 걸로 끈 게 아니니까 그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안 나와 별로. 어, 알고리즘이. 그치. 그리고 안 올린 지 오래돼서 알고리즘 아예 다 박살났어. 포기화된 느낌이야. 맞아, 유튜브 알고 좀 박살난 순간 끝이야. 그래서 순위급으로 유튜브를 따로 만들어서. 근데 그게 잘 되잖아. 그게 잘 돼. 맞지. 그게 잘 돼. 맞아, 나한테 맨날 뜨더라고. 노래하는 거. 맞아, 나도 또 노래하는 봤어, 거. 봤어, 많이. 근데 역행도 있지 않아? 그만 롤모델 생각하는 게 난 이제 그만 배경 딱 찍기에 그거 있잖아. 정부 하나 이렇게 있고. 뭐지? 그거 하나 있고 벽지 딱 하는 거. 그건 다 있잖아, 전구랑 벽지는. 아니, 아니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 많아. 그러니까 그마가 유행시킨 게 되게 많아. 아 진짜? 응. 근데 그럴 수 없겠지. 잘 되는 사람 따라하는 거. 안 되는 사람 따라해야지. 근데 그거 되는 거니까. 그 역행 옷 중에 그마 옷도 있잖아. 그마가 유행시킨 옷. 뭐? 있어. 많아. 뭐? 맞지? 그마 한번 입어서 잘 되잖아? 그러면 밑에 내려가 똑같은 거 입고 있고 막 이래. 오. 아. 맞아, 내 요가복이 금화복 됐잖아. 그거 입어가지고. 오빠가 해가지고. 요즘에 요가 안 해. 뭐? 요즘 프리스타일 되게 왜 안 해? 아, 그러니까. 오빠 고정 콘텐츠 왜 안 해? 오빠 그걸로 떴잖아. 프리스타일 되게. 왜 안 하는데? 너를 초심 잃었네. 얘 프리스타일 제대로 돼? 안 되지. 안 돼요? 와, 씨, 털이 존나 심한. 요즘엔 안 하지. 수영 하니까 그 가끔 잊어. 잊고 요가 안 하는 건 몸이 안 따라줘. 잘 안 해. 예측 떠올리게 하자, 그마야. 뭐? 너 그 요가는 안 하지 않았냐? 예측 떠올리기. 예측 떠올려봐. 왜 요즘 예측도 안 떠올려. 특히 방송도 하고. 할래? 그, 아니, 나 말고. 저기 오빠 스튜디오에 풀장 설치하고 맨날 그거 잘했잖아. 이 방송 귀엽게 한번 하자. 아 미안해. 그만 아예 해본 적이 없지? 어, 비키니 방송 안 해봤어. 할 때 됐다 이제. 미안해. 어? 알았어. 혹시 방셀 파냐, 비키니 방셀? 내가 살게. 따로 셀카로 보내줘. 어. 카톡으로. 아 진짜로? 그냥 공짜로? 응. 나이스. 뭘 나이스해. 나이스. DJ 그거 해가지고. 근데 이, 아까 청계는 수아? 어 알았어. 이걸? 이 정도면 얘 그마 팬 아니야? 너 정말 그마 열혈이지? 어? 너 부캐로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만의 멍으로? 어 얘 거의 뭐 팬 수준이야. 왜? 어? 아니 뭐 왜 잘하고 이쁜 걸 이쁘다 그러지. 그건 맞긴 해. 깔 게 없긴 해. 그건. 어 깔 게 있어야까지. 어, 오빠들도 깔고 진짜로. 아 근데 오빠들이 제일 잘생겼잖아 양태분. 남자 BJ. 그렇지. 아니 잘생겼단 말보다는 방송 잘한단 말이 좋지 않아? 방송 잘한다는 말이 더 좋지. 방송을 다 잘하지. 어. 근데 잘하는 거는 지금 1등은 아니고 그냥 잘생긴 건 1등이야. 그러니까. 아 솔직해가지고. 아니 굳이 내딱 그 비교를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한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좋지. 여기서 진짜 둘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맞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 오랜만에 역캠을 하니까 조심스러운 게 많아. 근데 역캠이랑 할 때마다 하지 마. 어. 옛날에는 역캠 난 그게 통달했지. 역캠이랑 방송하면 원하는 데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 대본을 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아 맞죠. 요즘 대본 안 써? 말하기 힘든데 뭐 아예 안 써.
써도 못 따라하면 거기에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살인가가 아니라 살인이 돼요. 무슨 말을, 그지? 맞아. 너 남캠 할 때 너 많이 살렸어? 너는? 어떤 걸로? 남캠 방송할 때. 혼자 방송할 때? 어. 혼자 방송할 때는 안 살렸지? 오빠는 그냥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거리 거침없이. 아, 남자는 좀 그런 거 없지. 맞아, 맞아. 내가 배고팠나 봐. 오늘도 한 끼도 안 먹었다. 오늘 한 끼 많이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피자 시키면 몇 조각 먹어요? 피자요? 피자 두세 조각? 오, 몇 조각 먹을까요? 조금만 먹을까요? 나 한 조각 반? 와, 뭐야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프링글스 한 통 다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만약 한 조각 반 이러고 있다? 세 조각 먹는데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나 한 판 먹거든. 나도 한 판 먹어. 어, 나도 나 한 판 먹어. 최소 6개? 7개? 한 조각 반. 이런 게 몇 캔들 좋아하지? 마라탕 좋아하지? 나 하이디로 진짜 한 잔. 하이디로 제일. 그게 마라탕이야? 아니, 마라탕은 아니야. 허벅. 하이디? 허벅 마셨어. 아니. 아, 진짜 싫다. 이분 나와봤어야지. 아니, 나 혼자 안 와도 알아. 아니, 모르는 사람 많아, 모르는 사람 많아. 진짜로요? 응. 하이디라고 춤도 있는 거 몰라? 하이디라고 춤도 몰라? 춤은 알지. 근데 그게 아, 노래는 알지. 그게 허거인지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근데 같은 부류지. 알프스. 어. 정확한 명칭이 하이디?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아. 뭐, 그래, 그래 왜 궁금했어? 아니, 나 그거 제일 좋아해. 하이디라오. 마라탕이 1등이래. 뭐가? 여자들 음식 중에. 근데 남자들은 마라탕 안 좋아해. 어, 나는 안 좋아해. 남자들은 떡볶이 마라탕 안 좋아하고 여자들이 떡볶이 마라탕 좋아해.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들의 소울푸드, 돈가스, 제육볶음, 국밥, 김치, 김치찌개, 국밥. 떡볶이 무조건 들어가지. 내가 마라탕을 처음으로 도아랑 방송하면서 갔어. 아, 별로다. 별로야. 근데 마라탕은 먹다 보면 계속 생각난다니까. 맞아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이야. 알겠어, 맛있어. 나도 데리고 갈게. 아, 맞아. 거기도 맛있다고 하더라. 데리고 간다고? 어, 홍대에 있어. 아니, 나도 없다니까? 안 먹어봤잖아. 뭘 맛없다니까요. 안 먹어봤잖아. 달라, 마라탕이랑? 어, 달라. 알았어. 거긴 탕 종류가 많아. 아, 홍대에 있어? 응. 어, 너 오면 나 연락해줘. 그래. 됐다. 다 먹었다. 갈까? 아, 다 먹었다. 어. 응. 가자. 어, 왜 이렇게 활짝 무서워. 어, 가자. 다 먹었어. 잠깐만. 나 카드. 매니저님 카드 좀 갖다 주세요. 아, 내가 근데 진짜 세상. 아무 다 아는 느낌인데 이제 관심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틀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아 착하다. 왜? 다 알려주잖아 너한테. 저런 애들 없어 별로 진짜로. 뭐라? 놀려버리지? 어? 그냥 아예 쌩까 무시해버리지. 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 BJ들 중에서도? 아 너무 이게 자, 오빠 도대체 어떤 레게 어떤 삶을 산 거야? 아 그래? 아 그래도 나, 야, 나 오늘 보니까 금방 남편 많이 챙기네. 메뉴 두 개 추가해. 어. 먼저 가 먼저 가. 너 모델 해야 돼 진짜. 어, 카드 있다. 돈은 돈은 당장 팔지 마. 아니요, 나 이거 싶어요. 네. 나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 나 계산했어. 왜 계산해? 너 뭐 없다면 카드. 아 있어. 아니 있어 찾았어. 했어. 야 취소해 취소해. 아니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 30일날 이누어 그거 하면은 어 내가 사주면 되지. 아 저 새끼 얼마나
얼마 나왔어요? 20만원? 20만원이요? 몰라 20만원? 20만원? 술 한 거 같다 20만원? 20만원 20만 내가 그냥 붙여줘야 되겠다 하고 아니 아니 그냥 먹는 건 없어요 나중에 사줄 게도 없어 와가 남의 방송 나와가지고 밥도 사고 뭐 이거 말이 안 되지 20 제가 붙여주면 돼요 역시 자리값 한다 맛은 있어 이제 헤어지면 택시 타고 가? 네 택시 타고 가 다 택시야? 나 차 타고 왔잖아 나는 차 안 탔지 어. 보낼게 20만원 아, 됐어. 존나 나왔더라 아 야키 아니 무슨 오늘 같은 야키 가래 야키 아, 오늘 안 되지 상관없어 어, 평일이라 어, 뭐야 되게 손 잡았어 밖에 내가 데려 오 되게 손 잡았어 내 성격 괜찮아 보이네 응? 아유이. 어 너 먼저 가 택시 잡아. 아, 잡아. 아, 인사고 하게 저기. 어. 부서 있어? 고마워. 아니, 인사 다 같이 안 해. 아, 맞다. 인사 다 같이. 오늘 아, 너무 오랜만에 하나 방송을. 오늘 방송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나영이 이노 그마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안녕. 그럼 고생했어. 고생했어. 나영이 고생했어. 저 일단 좀 차에 좀 타고 뭐가 차부터 해가지고 진이 확 빠졌다 진 빠졌어 어 근데 잘 도와주네 잠시만요